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나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64260번이고요. 현재 시각은 6월 11일 4시 1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 단알 0.29%의 소폭 하락 흐름들로 마감이 됐고요. 사실 지난 3월 이후에 계속해서 좀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으로 가고 있어서 좀처럼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이런 탄력이 현재로서는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떨어지는 것이 뭐 단알의 기업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지난 이제 2월 달에 단기간에 주가가 좀 급등했던 부분들에 따른 현재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흐름 속에서 좀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난 이제 2월 달에 크게 상승했던 이유가 사실 이 회사가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죠. 전자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뭐 또 뭐죠? 신용카드나 이런 부분들 결제할 때 단알 이 회사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 회사가 지난 2월 달에 가상자산의 결제 서비스까지 서비스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급등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이제 가상자산의 가격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주가 조정에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5월 달부터 가상자산이 좀 꺾인 부분들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 또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도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기업의 악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오는 것이고, 특별하게 여기서 뭔가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급증한다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공매도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어찌 보면은 지난 이제 2월 달 이후에 시장에서 관심을 뭐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의 원래 특징이 한번 받을 때는 크게 가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한참 쉬다가 또 한번 이슈 받으면 크게 가고, 또 한참 쉬다가 또 이슈 받으면 한번 가고, 또 한참 쉬다가 이러다 이슈 받으면 또 한번 가는 그런 이제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약간 좀 계단식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소 지난 2월 달의 급등이 상당히 좀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도 좀 심화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이 다날의 자회사 다날 핀테크를 통한 페이코인을 통해서 지금 이제 가상자산을 이용한 이제 결제 서비스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서비스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비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페이코인을 통해서 영화나 뭐 이제 편의점,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맹점도 계속해서 확대를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그런 가맹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확장하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뭐 가까운 일본부터 뭐 유럽이나 미국 시장까지도 좀 진출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이제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상자산 서비스가 앞으로 이제 다날의 이제 하나의 성장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아직은 솔직히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별로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죠. 이건 뭐 사기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요. 글쎄요, 그건 뭐 미래 일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가상화폐가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투자 수단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나아가서 이제 지불 수단으로서의 인정까지는 아직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건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가상자산 서비스 또는 결제 서비스를 도입해서 먼저 좀 치고 나가고 있는 다날이 시장을 크게 이제 좀 그 점유율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좀 조정 국면에 있어요.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최근에 뭐 별다른 악재가 있어서 또는 뭐 기업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뭐 매일같이 하락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방향이 좀 하락이기 때문에 긴 지금 하락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끝이 어딘지는 사실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르는데 현재는 긴 하락 터널에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흐름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추세 하단이 되겠고 이게 상단이 되는데 이 상단을 뚫어야 돼요. 뚫어내야 이제 방향이 바뀌면서 이제 조정해서 하락의 터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그림을 또 그려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사실 이 흐름을 벗어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이 방향을 바꾼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오늘도 사실 뭐 그냥 0.2%의 하락이었어요. 하락이었고, 단기적으로도 또 하방을 계속해서 또 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전 저점의 지지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6,750원에서 6,600원 정도 자리, 이 자리에서 돌려내면 그나마 좀 한시름 덜고 볼수 있고요. 이걸 깨고 내려가면 다음번에는 한 6,000원이나 이런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이런 하락 추세의 흐름 속에서의 반등 자리를 저는 이 추세선 하단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도 이 추세선 하단에서 반등 나온 거고, 저항 자리는 추세선 상단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이제 좀 저항을 받는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여기서 돌리지 못하면 결국에 이 밑에까지 또 떨어지게 되는 상황인데, 그랬을 땐 다음번에 이 6,000원대 정도는 와야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쓰는 거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다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짧게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은 사실 뭐 매수를 받을 자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방향성을 확인한 이후에 접근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보시는 게 좋고, 바닥 찍고 돌려 나가면 여기서 타점을 잡거나 아니면 깨지고 내려갔을 때 6,000원대에서 지지 반등을 좀 봐야 보고 단기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종목은 좀 거래량도 살아나야 되고, 그와 동시에 이제 추세선도 좀 돌파를 해야 좀 지긋지긋한 긴 하락의 터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향성 속에서 이제 흐름을 좀또 가볍게 가볍게 또 가져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하락이 어떤 기업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이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마무리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떨어졌던 부분들을 회복한다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의 시간 또는 이제 과정 이런 부분들이 좀더 많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전 저점에 대한 훼손이 일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이 구간을 기점으로 돌려 나간다면 어느 정도 이런 쌍바닥 패턴 이후에 이 구간을 좀 돌파 시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이 밑에서 또 반등 자리를 봐야 되는 거라서, 다음 주에 이 6,750원과 6,600원을 기점으로 되돌림 반등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뭐 외인들 기관들의 수급으로 이 단알이 지금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뭐 외인들이 조금 샀다라고 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기관 쪽에서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기술적인 흐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현재로서는 좀 초점을 맞춰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세워봐야 되지 않나 싶고, 현재 뭐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슈 종목 분석이 있는데, 여기 가시면 다양한 종목들이 분석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그런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무료 추천 종목은 매일 아침 9시에 세 종목씩 추천이 나옵니다. 이거 누구나 볼수 있게끔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코너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밑에 카톡 친구 추가가 있어요. AP투자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 무료방에서는 이제 장중 실시간 속보나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방 참여를 원하시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다날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